땅에 써준다 등대입니다. 그러면은 책을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양반신문이 산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양반신문이 산 부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이함은 제대로 못 폈어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자기 차려 입고 길이 나셨다가도 양반만 보면 언제나 급히 걸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양반이 부러웠지요. 부자 옆집에는 양반이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어지러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요. 하지만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살이 없어서 관가에서 나라의 살을 구워다 먹는 지도 여러 해가 지났어요. 가난한 양반이 구워다 먹은 쌀이 무려 1,000가마니나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양반은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부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양반을 찾아가 말했어요. 제가 나으리의 빚을 모두 갚아 드릴 테니 양반신부를 제게 파는 게 것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양반 찾아이 파는 게 낫겠소. 다음날 양반과 부자는 왕님을 찾아갔어요.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재미있는 일이라며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어요. 왕님은 매매 증서를 읽었어요. 양반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문은 콧날끝을 쉬머시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책을 읽어야 한다. 양반은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양반은 비가 오더라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양반은 더워도 벗지 말아야 하며 춥다고 화로에 손을 쬐서는 안 된다. 근데 부자가 뭔가 서운한 듯 말했어요. 양반이 고작 이런 거였나요? 양반 신성과 같다고 해서 많은 곡식을 주고 샀는데 매우 억울합니다요. 그러니 증서에 조금만 고쳐주십시오. 네, 이 부자가 양반을 살려고 하는데 역시나 양반은 어려운 거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양반이 좋은 거였는데 양반한테 이렇게 양반만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양반이 살라고 하는데 돈 곡식으로. 근데 역시 어려운 일이네요. 원님은 하는 수 없이 증서를 조금 고쳐주었어요. 양반은 이래서 하나도 돈이 벌수 있고 이웃집소라도 내 마음껏 쓸수 있고 마음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진짜 두둑이네요, 두둑. 이런 양반은 너무 안 좋은 양반이다. 고통인데? 양반은 어떤 놈이든 말해야 듣지 않으면 수염을 잘라도 된다. 야, 이건 진짜. 언니는 말이 듣던 부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쉬었어요. 아이고, 만족합니다요. 차라리 도둑놈으로 만든 작전 아니십니까? 도둑 같은 양반으로 사느니 차라리 옛날 그대로 살겠습니다. 부자는 두 번 다시 양반이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조선 정조 때 시학자인 박지원이 지은 학문 달편 소설 양번장 전의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얻은 부자는 아무리 잘처로 읽고 길이라도 양반 앞에서 허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되고 싶었지요. 마침 돈으로 양반이 살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형식과 체면이 따지면 모든 것이 참고 건드려 하고 자기 집을 이용하여 비인간적으로 수탈하는 것이 양반님을 알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도망갔지요. 이는 양반이 형식주의와 비인간적 인수탈을 회파하며 정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간절한 필치와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당대의 문제점을 통쾌하는 꼬집이죠. 역시 제가 말했겠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창고 건드려도 양반이 되고 싶나요? 전 되고 싶죠. 양반. 친구들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제일 첫 번째 책에서 나왔던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멀었네. 하여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정답은? 양반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눈을 곧날 끝을 슬며시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제드리가 한다. 1개. 양반은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2개. 양반은 비가 오더라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3개. 양반은 더워도 벗어는 벗어야 하지 않으며 춥다고 하루에 손 째서는 안 된다. 근데 조금 다르게 했으면 양반이 일해줘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웃집이 소라도 내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양반은 어떤 놈이라도 말이 듣지 않으면 수염이 잘라도 된다. 왜 수염을 잘라도 된다 할까요? I don't know. 역시나 세상에 힘든 일이 있는 법이에요. 아, 제가 해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 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